오전에 벌초를 하고 오후에는 현장을 가는 길인데 여기는 충북 우천 안내면이라고 해서 보은관원 쪽에 있는데요. 예, 뭐 저희 집하고는 멀진 않고 여기가 배스 낚시하러 많이들 오시죠. 예. 그래서 가는 현장은 일단은 노드뷰를 봤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카메라 찍은 지가 한참 됐고 말씀하시기를 일단 신축 건물인데 싱크대를 그때부터 안 썼다고 했거든요. 싱크대 배가 그때부터 신축 때부터 안 썼대요. 쓰질 않았는데 왜 막혔는지를 모르겠다고. 물이 일도 안 나간대요. 그러면은 공사했을 때 뭐 백시멘트나 이런 게 들어가서 막혔던지 아니면 배관이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연결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빠진다고 하거든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는. 예. 뭐 아니면 도예요. 일단은 배관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럼 그 지점까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일도 안 내려간대요, 물이. 일도 안 내려간다고 하니까. 문제는 사용하다가 안 내려간 게 아니라, 사용하지도 않았고, 예, 처음부터 안 내려갔대요. 예. 그래서, 노드뷰를 보니까 시골에 노드뷰를 확인해 보니까 그냥 전이에요. 전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지은 지는 얼마 안 된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이쪽이 맞나 가볼까. 안녕하세요. 아 여기에요? 네, 일단 한번 현장 볼게. 예. 그, 물 얼마나 내리자마자 역류를 해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예. 지금 물이 뺀 상태예요.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요것만 안 내린다고 했잖아요. 예. 물을 내리면 바로 역류해요? 아니면 한참 내려가요? 네, 이거 하면요? 예, 물 내리면. 한참 내려가죠. 한참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배관이 길게 일단 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이거를 뚫렸을 때 네. 한 4m 정도. 4m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 네. 이게 얼굴이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게 벽 뒤가 화장실이에요. 예, 예, 예. 그쪽으로 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 그 사진 없어요? 뭐 사진 뭐 의미는 없는데 그다음 이게 뭐 신축이니까 사진이 다 남아있을 텐데 거기 화장실이 여기에도 연결했다고 하는데 여기 바닥하고 네. 다른 데 다 이것도 내려가고 이것도 내려가는데 예. 저것만 안 내려가. 그러니까 어디서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예 일단 내 시간 확인해 볼게요. 예 알겠어요. 결과는 예. 연결을 결과는 연결을 안 해. 근데 물이 빠지던가요? 안 빠져요. 아예 안 빠져요? 예. 이게 조금씩 빠졌으면 예. 여기 이제 청소기 돌려봤거든요. 예 청소기를 어떤 뭐 청소기를 뭐 빨아들였다고요? 예. 조금이라도 뭐 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알겠어요. 물만 찍은 거 하고, 여기 공사하신 분한테 네. 전화해보니까 그러면은. 네, 그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압세척을 한 번, 그쪽으로. 아니, 고압세척은 하고, 일단 막힌 원인이 뭔지는 알고, 세척. 그냥 자기가 설치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뭐, 원인이 뭔지는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시공사하고,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얘기하시면 될 거고 예. 그럼 원인이 나오니까 장비는 거짓말이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장비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 해도 그렇죠. 예, 장비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럼 쓰신 적 없죠? 예? 없어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여기 처음에 했을 때 물을 내리잖아요. 이게 3m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한 3m 정도. 뭐야? 떨어지는데? 쭉 떨어져서. 뭐야? 약간 색깔이 석회 시멘트.
백시멘트. 그 안에 시멘트 성분도 있고. 더 이상 안 들어가네. 자,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가 어딘가 한번 찾아보게끔. 이건 뭐예요? 아, 저 발로 찾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뺑뺑이 돌아서 갔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일로 갔네? 그러지 않았어. 아니, 여기로 다리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돌아서 갔어. 그 돌아서 갔네, 그때. 일단은 지금 저 카메라가 이 벽 사이에 있어요. 저 카메라 위치가 벽 사이에 여기 있거든요. 저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일로 나와야 돼요. 이따가 장비 돌리 만약에 200원이 맞다면 일로 뚝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녹취를 뜨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잠시만요. 벌었으면 좋겠어요. 장비 물 쓰는 데가 다른 데 없다고 하셨죠? 분명히? 네. 그럼 저희 세면대 맞고, 얘가 맞을 거예요, 이렇게. 아직 안 나왔다네요. 아까 처음에 막혔던 데 그 부분은 일부 조금 뚫고 갔어요. 흙이에요. 흙이잖아요. 예. 그냥 흙이에요. 흙이네. 예. 흙이에요. 예. 저거 잠깐 4시간 다시 볼게요. 여기서. 예, 저거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흙이에요, 흙. 예. 흙이고, 그러면 저게. 일단은 흙이 나오면 안 돼. 여기다 흙이 나올 일이 없어요. 신축에서. 그렇죠. 예. 차라리 시멘트라면은 시멘트가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흙이 나오잖아요. 보시죠? 흙 나온 거? 예. 흙이에요. 예, 흙 나왔어요. 예. 이게 아마 기초가 어떻게 지어야냐면 뭐 사장님 잘 알다시피 그냥 생토에다가 저기 버린 타설 하신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배관 깔고 그 다음에
이 슬라브 친 거거든요. 보통 건물 지을 때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한 거니까 해줘야죠. 네. 오케이. 예. 네. 연결 안 돼 있어요. 이게 차라리 그냥 톡 책임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화장실이 남아가지고 전기를 하나 설치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해준 거예요. 여기가, 여기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한 거니까 제가 뭐 서비스를 준다고 해야 되니 이게 대형사고 치고 갔네. 이것만 따로 여기 안 됐던 걸 그러면 설계상에 없던 거를 아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일단은 결과적으로 배관은 연결 안 하셨고요. 배관이 연결이 어디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화장실하고 배관을 연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고객님 말씀은 네. 화장실 배관에다 연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화장실 배관에 연결한 부위가 어느쯤 부위예요? 그 화장실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남자장실. 남자장실? 그 바로 옆에 화장실. 이게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거기 그 네. 안에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연결됐는데 어느 네, 부위?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봐요. 예예. 예. 저는 예. 그 화장실에서 노밭이 돼 있는 거 빠이고 네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배관을 연결 사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화장실에서 노밭이 돼 있는 거 예. 노출돼 있는 거 예. 기초 배관이 이제 매트 배관이잖아요. 네. 아까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사장님은 네. 그 슬라브 층 위에 올라온 거에서 연결을 했지 그 밑에는 모르신다 이게 그렇죠? 예 알겠는데 제가 바로 이해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예. 그 밑에 층에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땅 파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왜냐하면. 배관을 네. 따로 하셨다길래 아니 이... 저 얘기를 들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네. 분명히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생토에다가 버림목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배관을 깔고 그 흙 위에다가 분명히 여기는 그렇게 시공한 것 같더라고요. 슬라브를 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 제가 그래서 고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지금 배관이 흙이 나온다는 거 슬라브 층 밑에인데 네. 그거를 배관을 따로 따로 막으셨다고 하실래 저도 좀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 다 했고, 그러니까 결론은 사장님은 슬라브 층 위에서 연결을 하셨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예, 그 작업은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슬라브 층 밑에서 지금 이상이 있는 거야. 거기 땅 파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저 다 이해했어요. 예,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한 예. 차라리 얘라도 연결돼 있으면 몰라.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좁았어요, 좁았어요. 공간이 생기면. 이게 저쪽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아, 세면대 틀어 말. 이게 네 군데에서 나와야 돼. 아니야, 이거 얘랑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얘랑 맞나? 예. 네. 다 아까 확인했어요. 결론은 얘만 연결 안 돼 있어. 네, 여기도 지금 10m 안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딴 데가 없어요. 혹시라도 나가서 이렇게 연결됐나 싶었는데 네, 딴... 딱 네 개만 따져 있어요. 네, 딱 네 개만 돼 있어요. 맞네. 아, 이제 맞네. 연결 안 했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이게 기네요.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에이씨. 맞죠? 이거 한 번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저기서 오는 물이라는 거? 아, 그거야. 아, 구멍이 뻑 뚫려 있는데 지금. 아, 손 넣으면 구멍이 지금 배가 보인다고. 물 내려보면 알잖아요, 물 빠지는 거. 근데 여기 세척을 해야 돼. 흙이 들어가 있잖아, 거꾸로. 이거? 아니, 세척은? 예. 저거 야, 저기 하셔가지고. 물을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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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간단하게 해결됐네. 예. 예. 여기도 연결하시는 기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당연하지. 기초가 정당? 아니, 저, 어차피 처음 하는 사람이 정당이에요. 네. 예. 예, 아이고, 예.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